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요즘 나는 가수다에서 역시 상승세 바비킴의 무대입니다. 지난주에 아주 8층으로 네. 자기만의 색깔을 완전히 찾았습니다. 오늘도 근데 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춤에 맛들린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아주 신나는 무대를 여러분께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비킴의 듀엣 무대는요, 정말 형제와 같은 바로 부가킹스의 멤버 주비 트레인과 간디. 들려드릴 곡은 조용남 씨의 물레방아 인생. 어우, 3분의 1로 줄이는 거죠. 부담감이. 아무래도 셋이서 무대에 올라가니까 인생 하나밖에 없는데 즐기자, 오늘 즐기자. 다들 막 일어서서 다 미쳤으면 좋겠어. 신나게 터트리는 그런. 세상만 차 동글 동글 호박 같은 세상은 돌고 돌아 정처없이 곳에서 저곳으로 기웃 기웃 구경이 나면서 밤이면 이슬에 젖는 세상만사 둥글둥글 호박 같은 세상은 돌고 돌아 정처없이 곳에서 저곳으로 기웃기웃 구경이 나면서 밤이면 이슬에 젖는 나는야 또 여러분들 사람들 일어서세요.
야, 1등 하겠네. 방금 다 일어났네. 1등 예, 바비. 와. 좋다. 예. 요 컨셉을 해가지고 지방의 행사 한 10개. 아, 너무 신나다. 바비의 춤이 갈수록 이제는 뭔가 틀을 잡아간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심지어 셋이서 군무까지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무진장 연습을 했거든요. 댄스, 스텝 같은 것들도 뭐 실수들 없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맙고 좋게 받아들여서 그리고 동생들 멤버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바비큐는 이제 감을 완전히 잡았어요. 곡 선곡이 캡이었어요. 짱! 김범수의 대치, 그다음 윤도현의 관객 유도 이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가수가 바비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냥 최고의 무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최고! 아, 멋있었어요.